반갑습니다. 사실 이 영상은 어제 올라갔어야 했는데 편집 중 잘못된 정보가 있어서 아예 지우고 오늘 올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또 복각한 할로윈 이벤트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매일 자탐을 돌려 사탕을 파밍하는 식의 파밍형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사탕 파밍에 대한 간단한 설명으로 유타칸, 던전, 에스텔라, 하늘왕국, 꿈의 세계, 그리고 아르아에서 특정 횟수를 탐험하시면 됩니다. 꿈의 세계 같은 경우는 왜 아직도 자탐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얘는 저한테 좀 귀찮아. 무튼간에 모든 일일 퀘스트를 달성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며 나머지 사탕은 지역 상관없이 어디서든 자탐을 돌려 사탕을 파밍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션으로 사탕 100개, 탐험으로 사탕 100개니 1일당 총 200개로 이벤트 기간 동안은 2800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따로 신규형은 없으며 눈여겨볼 것들은 정복권 10+1, 36잼, 더블 맥스, 그리고 DTF. 정법의 중요성은 이제 모두가 압니다. 그러니 스킵. 36점 같은 경우는 잼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요즘 상황에 아라짐을 뿌려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36점 3개면 아라짐 하나니 사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더블 맥스는 스페셜 레벨업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한번 올릴 때 맥스가 두 개나 나오는 사기 아이템입니다. 꼭 사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DTF. 근데 디망 같은 경우는 아라짐 만들 때 필수 요소이니 사두면 나쁠 게 없는 망치입니다. 무튼 이벤트 요약은 여기까지이며 다들 자탄 돌 동안 깜빡 졸지 않길 바랍니다.